저는 이제 보고 싶었던 동창이다 보니까 말을 잘 걸고 이렇게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뭐 호감? 호기심이 있었는데 뭐? 경훈이한테 문자 왔는데? 좋은 밤 보내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. 오! 와 저거야! 몰래 웃는 거 봐. 어색한 것도 아직 있고 그냥 대화는 해보고 싶은데 어려웠어요 계속. 난 진짜 뭐가 되게 신기하다. 초등학교 때만 봤다가 서른 살 먹고 있으면 스무 살도 아니고 아 그럼 진짜 20대도 아니네. 30대야. 근데 딱 내가 들어왔을 때 난지 알아봤어? 어 똑같이 생겼어. 야, 약간 아직도 애처럼 생겼어 그냥?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? 아니 그 얼굴 그대로 컸어. 야, 다행이네.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FM 모범생 느낌? 아 진짜로? 응. 약간 말 착한 말포이? 착한 말포이? 착한 말포이는 뭐야? 아, 완전 좋은 이미지였네? 완전 좋은 이미지였구나. 해리포터. 해리포터 나오는 캐릭터. 아, 못된 친구. 근데 둘이 또 말이 잘 통한다. 그러네요. 너희도 어울려. 론이 아닌 말포이와. 만화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? 그릴 순 있는데. 그렇지? 하긴 그러긴 하긴 그리면 그냥 그리겠는데. 어. 컷 나눠서. 제화하자. 나 이런 침묵 잘 못 참아. 침묵 너가 그럼 계속 떠들어줘. 너가 그럼 계속 떠들어줘. 아. 아 맞. 맞아. 나 미술학원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해봤어. 동생도 뭐 프로그램을 개발자 뭐 이런 거야? 이런 데서 막 빠지 같은 데서 놀아봤어. 아 원래 넌 나중에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? 아. 약간. 그래도 가르치는 거에 흥미가 있나 보네. 잘 맞아. 아, 그래? 많이 해봤어. 와, 저렇게 다르다고 온도가? 그러니까 선택적 키였던 거예요. 네, 네. 맞아요. 키가 이유가 아니었어. 넌 그림 그릴 때 그럼 딱 선인장만 그려? 아니면 막 배경 같은 것도 그려? 어떤 선인장이야? 선인장도 종류가 되게 그거 많잖아. 그거 줄까? 약간 이런 거? 아. 아, 나 저럴 때 설레? 어? 생각보다 되게 잘 그리는데? 이런 거. 아, 와. 어우, 잘 그린다. 오. 어이구. 작가가 맞구나. 작가가 맞네. 작가요. 어. 전문가인데. 프로 맞구나.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. 되면은 전시회도 가보고 싶고 약간 작업실도 가보고 싶고 네. 저와는 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되게 색다른 점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